최첨단 전투체계를 기반으로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 추적, 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 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여사님께서 준비가 되시면 제가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을 외치겠습니다. 셋에 맞춰서 진수를 거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샴페인 브레이킹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정조대왕암 폐줄자란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인 그림을 한번 미리 만나봤는데요. 사실 여권 내부를 뒤흔들었던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른바 문자파문,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처음으로 오늘 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그 전에요. 김건희 여사도 보신 것처럼 나토 순방 일정 이후 한 달 만에 공식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만나볼 텐데요. 일단 장혜철 평론가님. 금도끼로 진수 줄을 잘랐는데 이게 지금 생명력을 의미한다. 뭐 여러 해석들이 좀 원래부터 좀 전통적으로 있었나 보죠? 이게 영국 빅토리아 시대부터 이어진 진수식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행인 것인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모두 해군의 주요 함대 이제 함선 진수식 할 때 영부인을 동행해서 영부인이 진수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빅토리아 시대부터 이어진 어떤 해군이나 이런 함선 진수식의 전통을 전직 대통령들이 다 지켜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진수식에 만약 김건희 여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게 오히려 뉴스거리가 됐겠죠. 전직 대통령들 배우자 영부인 다 참석했는데 왜 김건희 여사는 참석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최근에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상당히 로우 톤으로 조심스럽게 전개되고 있지만 낮은 자세로요? 네, 이렇게 낮은 자세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렇게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는 더 거리낌 없이 가서 역할을 하는 게 맞다,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지율이 하락 국면이라서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관계자들 마음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를 다시 받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그래도 할 건 해야죠. 뭐 지지율 안 좋다고 해서 이 다른 영부인들 다 했는데 이거 안 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예. 이 정도의 역할 대통령 배우자로 소화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 진수줄이 한 번에 잘 안 끊어졌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에 결국 자른 이후에 한번 한숨을 푹 내신 김 여사인데요. 근데 사실 뭐 김정숙 여사 과거 영상도 뭐 만나볼 테지만 권영수 여사, 손명춘 여사도 이 진수식 주관 금도끼 얘기를 쭉 했고 실제로 아까 장혜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안 가는 게 더 이상한 정도. 그리고 윤 대통령 부부 오늘 뭐 권성동 대표도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래서 더 여러 얘기거리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저 정조대왕함은 그 우리 해군 전력에 또는 국방 전력에 굉장히 중요한 그 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사를 주관하는 해군 측에서 그 김건희 여사가 반드시 좀 참석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한번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우리 권양숙 여사,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이제 김정숙 여사도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이기 때문에 직접 저걸 했어요. 지금 네 번에 했다고 그러는데 진수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탯줄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기를 잇는. 그러니까 한 번에 끊고 네 번에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탯줄을 잘 끊어가지고 아기가 건강하게 크면 되는 것처럼
진수줄 잘 끊어가지고 이제 정조대왕 함이 우리 해군 전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역할을 놓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해야 되는 오늘 같은 역할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 오늘 이제 그 이른바 팬클럽 건희 사랑의 강신호 변호사가 회장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안 할 것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해 나가면은 다시 안정적으로 그 저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팬클럽 회장 강신호 변호사가 오늘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혔습니다. 화면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건희사랑 회장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어려울 때 정권교체를 반드시 하기 위해서 건희사랑을 만들었습니다. 물러나는 이유는 제가 오히려 물러남으로써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건희사랑 회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지켜드릴 것입니다. 저 영상은 팬클럽 회장 그만두겠다는 기자회견장은 아니었고 다른 사건을 했다가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건데 노 교수님 정치적 우려가 좀 컸고 실제로 본인도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기 싫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이분은 저 대한변협 대변인 하시면서 많이 알려졌죠. 예. 대중에게 알려져 있고요. 또 이거 건희사랑 회장 이걸 만들어서 아주 회장직을 하시면서 상당히 좀 논란을 키워온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회장직한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많이 공격당할 때 많이 방어막 역할도 하면서 나름의 대선 승리에 뭐 일정한 부분 공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특히 초기에 대통령 부부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사진이 공조직이 아니라 이 건희사랑을 통해서 자꾸 흘러나오고 또 강신호 변호사가 개인이 촬영한 것을 또 자꾸 이렇게 노출시키면서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씨 여사를 둘러싼 논란도 더 커져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적 조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고 사적 조직은 안 된다는 얘기가 많았고 문제와 함께 그 논란을 더 키워온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는 이제 회비받는 조직을 만들면서 이것이 건희사랑이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특히 그 뭐 유창선 평론가라든지 신평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또 굉장한 그 어떤 대화를 하면서 예, 예. 논란이 많았죠. 설전을 벌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물러나시고 건희사랑도 그냥 말 그대로 팬클럽으로서 응원하는 조직으로 남아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 성격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서 회장직을 물러난 것도 저는 잘하신 걸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김 여사가. 오늘 관련해서 좀 뉴스가 몇 가지 쏟아진 부분이 있는데 20년 전 사진이 공개가 됐어요, 김 여사의. 그런데 네. 이걸 두고도 또 여러 얘기들이 나온 게 바로 뭐 줄리, 유흥업소 종사했던 거 아니냐. 줄리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여성 혐오 주장일 뿐이다.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이 과거 사진을 좀 공개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제 그 시모노세키에서 부산 서울까지 이어지는 완더링 카메라 투어가 있었는데 그때 토키히로 사토 일본의 대학 교수가 그 투어를 참여를 했는데 그때 김건희 여사랑 같이 이제 갔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예술가 자격으로 갔다라는 거고 그거를 본인의 SNS에 올리고 영분이 돼서 깜짝 놀랐다라는 거를 SNS에 올렸고 그거를 이제 박유화 세종대 교수가 이제 그걸 페이스북에 공개를 하면서 이게 알려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줄리 논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줄리가 아니다라고 이제 뭐 어떤 증거로서 이제 제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인 거는 그런 거죠. 줄리이든 아니든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냐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박유화 교수의 의견에 저는 일정 정도 동의를 하는데 이게 줄리인들 아닌들 그게 본인이 결혼하기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설령 사실이다 하더라도 근데 이거를 집요하게 했던 것들이 저는 좀 문제라고 봤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일인데
열린공감TV에서 이거를 처음에 제기를 했을 때 제가 그 열린공감TV 진행자하고 페이스북에서 공개적으로 설전도 벌였어요. 심지어 예. 줄리 의혹을 제기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경향성이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라. 정무적으로도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줄리 의혹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오수 회장 아들이 이를테면 대통령 취임식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와서 네. 어떤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느냐. 여기에 집중을 해도 모자를 판에 줄리 의혹 같은 거는 더 이상 이제 정치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옳지 않은 판단이라고 봅니다.